현재 코스피 지수권이 거의 박스권 하단대로 내려왔는데, 하지만 업종 전반이 빠진 것이 아니라 네. 전기전자 업종만 빠졌다 보니까 지금 바닥이 진짜 바닥일지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 시장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긴 한데, 영그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시장도 내려갈 가능성을 그래도 좀 열어둬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4월달 저점인 1900선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할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것의 뭐 핵심적인 사항들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얼마나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한 12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박스권 하단을 한 1900선이 살짝 깨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 업종, 그에 딸린 부품 업종들까지 다 같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시장이 빠졌죠. 밀려났는데, 지금 이렇게 밀려난 이유가 세계적인 IB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의 호실적도 신뢰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좀 비교를 할수 있는 그런 업체가 뭐전 세계적으로 애플이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실적이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좀 빠졌었던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뭐전 세계적인 IB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그 이후의 실적들은 좀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실질적인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회복을 하기에는 단기간보다는 좀더 중장기적인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에 있는 어떤 증권사들의 리포트로 좀 반박을 해봤자 외국인들의 매도 수량들을 좀 이제 커버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좀 멈춰지는 그런 시점들이 아마도 주가에 좀 바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단기간에 나오기보다는 좀더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더 하락한 이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밀려날 충분, 가능성도 예.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는 또 살펴보니까 변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열리게 되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6월이니까 예정돼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 금정이나 뭐 미국의 뭐 소비 관련 지표, 중국 경제 지표 많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거. 가장 큰거뭐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해외 변수하고 국내 변수하고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국내 변수가 좀더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 주에 뭐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번 주 예정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그 국내 지수가 선진 지수로 다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가 한 8조 정도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국내에 있는 어떤 뭐 제도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그렇게 뭐 쉽지는 않고 이번에도 좀 이제 뭐 탈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객관적인 뭐 예상입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대만이나 아니면 중국 본토 증시에 MSCI 지수가 어떻게 편입이 되느냐가 국내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요. 만약에 이제 대만이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머징 마켓에 남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만의 자금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좋은 식으로 작용이 되겠지만은 대만 역시 뭐 꽤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대만도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될 가능성이 그쪽도 그 높습니다. 가능성이 좀 낮은 건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중국 본토 지수가 이제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어떤 그 중국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중국 본토로 그 투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도도 뭐 이제 그 JP 모건의 어떤 리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촉발됐다기보다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어떤 펀드의 리밸런싱에 따라가지고서 먼저 이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한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그 MSCI 지수 발표가 그 국내 증시에는 단기간에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은 수요일 정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 있는 뭐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장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지금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가 지금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획기적인 그런 정책들을 내오기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뭐 이제 BOJ 회의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줄 가능성이 많고, 전 세계 시장에서도 뭐 그 예상대로다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 금통위에서도 지금 이번 달에서는 뭐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낮아진 그런 주가 지수대가 유지가 되느냐, 네. 아니면은 해외 변수에 의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충격을 받아서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느냐의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해외 변수들이 국내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좀 서프라이즈한 그런 소식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이 MSCI의 지수 편입에 대한 그런 이슈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의 그런 특성상 지금 현재 지수대를 좀 그 만기 때까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만약에 그 전에 한 차례 크게 빠진다라고 하게 네. 되면은 만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만기 전에 좀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만기 때는 다시 또 주가가 좀 내려올 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뭐 추락했던 코스닥 시장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보통 전기전자 하드웨어 그리고 IT 기기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렇게 네. 반등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반등하면서 같이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반짝 상승보다는 그래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그 일단 자율적인 반등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그 애플의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 전고점에서 반등이 없이 계속적으로다가 하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뭐 미국 주식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 반등이 없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있는 그 IT 부품주들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결과적으로다가는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반등의 그 어떤 그 대비를 한 거나 아니면 적응을 하시는 그런 매매는 적극적으로 다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에 국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단기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방법들이 좀 유효하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가 없는 그런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추가적으로 더 접근을 하시는 것들은 좀 제한을 하시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좀 그 국한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 속보 보셨겠지만 전력 수급 경보 준비 단계가 또 발령이 됐습니다. 네.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이 전력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가정도 그렇고 각 산업체도 그렇고 전기를 좀 아끼는 쪽에 각각 좀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남북관계 관련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 들어볼까요? 남북관계 이제 뭔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화해 무드가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또 경협주들이 그렇게 예. 뛰어오르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그 남북관계가 그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좀 지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 안 좋아졌을 때 바로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텐데 지금은 악화될 만큼 악화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그런 측면으로 가기보다는 또다시 불확실성에 빠져가지고서 남북 경협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기는 좀 힘든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지수가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 반작용으로 좀 올라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보다는 지금 현재 그 테마를 이루거나 아니면은 그 시장에서 그 관심을 받고 있는 뭐 LED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레저 관련 그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